밑에 수녀나 애기 있니? 왜? 감자입니다. 여기 뭐뭐 넣어? 지금 기름만 넣어요.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. 아, 간장? 많이. 익숙한 냄새다, 나한테. 응? 익숙한 냄새. 이, 맨날 이 간장 먹으니까. 아, 그래? 난 파는 이렇게 해갖고 냉동실에 넣어놓거든. 요리할 때 간단하게 쓰려고. 단맛은 안 내? 단맛? 양파가 단맛이 나잖아. 아, 설탕 안 넣는구나. 사람 넣는데 너 너무 달게 먹으니까. 콩가이 펜커크 기대 하지메 때 넣어. 오 지금 불고기. 불고기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산 거야? 요즘에도 이렇게 쿠폰을 주는구나. 다시 한 번. 와, 불고기 오랜만이다. 밥도 먹어야지. 밥이 그냥 심플한 흰밥도 아니네. 보리쌀 좀 넣었어. 아유, 콩 넣는 거 싫어해서 보리쌀 조금 넣었어. 흰밥만 먹으면 안 돼. 몸이 안 좋아. 오구이. 뭐 그거 아홉번 봤다고 하지 않았어? 맞아. 그렇게 봐도 재밌어? 아니 아홉번을 봐. 요즘에 한국에 인기 있는 데가 어디야? 아, 나 한강하고 거기 가려고. 한강? 응. 한강에서 돗자리 내가 줄게. 돗자리 깔고 치킨이랑 뭐 시켜서 맥주 한캔딱 먹고. 간복궁 가. 경복궁 뒤쪽으로 해가고 한옥마을 돌아가고. 엄마 근데 경복궁 한국 사람은 별로 안 가지 않아? 어, 다 외국 사람들이고. 우와 밥그릇 뜨겁다. 감자 맛있다. 맛있어요. 뭐 요즘 먹었던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? 왜? 그냥 입맛이 없어. 할머니! 너 어디에 수녀나 애기 있니? 왜? 나한테 할머니라고 그러게? 아니, 없어. 뭐 숨겨놓은 애기야. 왜 할머니라고? 응? 장난치는 건지. 아이를 왜 숨겨? 아니 손자가 있어야지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. 아 좋잖아. 아기가 있어야지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건데 왜 할머니? 아줌마에서 나이가 먹으면 할머니잖아. 무슨? 그래? 근데 결혼 안 하는 자식들도 있잖아.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장난이라고. 갑자기 내가 애가 있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? 있으면 되는 거지. 있어도 되는 나이에.
깜짝 안 놀라? 몰라지. 나는 별의별 인생들을 다 봐와서 놀래지. 남자친구랑 사귄 지 오래되지 않았어? 오래됐지. 몇 년? 중학교 동창인데. 어. 사귄 지는 6-7년 됐나? 6-7년? 그러니까 나보다 결혼 빨리 하는 거 아니야? 불고기는 숟가락으로 이 국물을 떠서 이거지. 엄마 궁금한 게 한국에 쩝쩝 대면서 먹는 문화가 있어? 그게 뭐지? 사람 취향이 사람마다 다른 거지. 사람 성향이지. 그건 문화라고 할 수 없지. 문화가 아니지. 쩝쩝대고 먹으면은 듣기 싫다고 못하게 해. 어릴 때 내가 만약에 쩝쩝거리면서 먹으면은 혼났어? 혼나지는 않았어도 듣기 싫다고 그랬지. 근데 많잖아. 근데 먹방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먹방에서 왜 그렇게 먹지? 最近韓国はゼロが流行ってるらしい。飲み物ほぼ全部ゼロ。